전에 옷 뜯는데 쪽 애매하게 떴네요. 어쨌든 요거 소클스턴 TV입니다. 걸어가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되지. 대한코스모스에는 한참을 걸어가야 할 곳이 되는 곳입니다. 자, 이곳에 보면 수감석도 보이고요, 모세크석도 보이고 여러가지 석질들이 다양합니다. 이거 한번 볼까요? 일단은 빼야 돼서. 수감석도 한참 있고요. 이거는 원하는 문양은 아니네요. 여긴 돌밭이 엄청 커요. 한 3km 한 3km 정도 갖고 한 2km 정도의 돌밭이 있는 곳입니다. 이런 문양도 있고요. 오늘은 수감석과 그리고 또 칠보석들 이런 아이들 좀 보려고 왔어요. 오늘 이렇게 볼까요? 이건 조금 돌이 못생겨서 약간 늦고요. 저런 꽃들도 있고요. 저기 이렇게 모자이크서 상견이 잘 나왔네요. 산에 월이 떴는데 조금 애매하게 떴네요. 어쨌든 이것도 작품은 될 것 같은데 조금 거리가 멀리 왔다 가야 되기 때문에 두고 가고. 이런 수감덕도 있어요. 뒤로 볼까요? 이런 아이도 있고. 이건 조금 신감이 드는 아이입니다. 한 3km 정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좋은 아이들만 골라서 보고 한 군데 모아뒀다가 갖고 있으시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조그마한 소품은 물론 가져갈 수 있습니다만 큰 아이들은 두고 와야 될 것 같아요. 이것도 소품 문양은 좋으네요. 삼경이 나와서 이것도 적으니까 소품 사이즈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큰 아이들은 뭐 가져갈 수 없지만 소풍 아이들은 챙겨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옥석류들도 보이고, 칠보석, 또 쑥돌 등등의 종류의 돌들이
생선 있는 곳입니다. 전부다 색감은 좋죠. 여기 있는데 뒤에가 어떨까요? 자, 이렇게 봐야 되는데. 칼라가 조금 아쉬운. 아닙니다. 이것도 조금 아쉽고. 여기 일도 있고요. 갈 때도 뭐니까 일단 들어가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나이도 보이고요. 여기도 수강사. 이런 걸 쓰고 있는데. 경은 잘 졌는데, 뒤에가 돌이 못 생겼네. 모자이크석도 있고, 이런 아이들, 문양만 좋으면 되는데, 아, 조금 아쉽다. 여기도 있고, 이거는 뭐, 돌이 못생겼고요. 이런 아이들이 칼라가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오는 아이들인데 오늘 돌이 못 생겼습니다. 칼라가 안 좋고. 자, 이것도 구름에 달이 떴는데 조금 아래 안으로 구름이 조금 아래로 들어갔네요. 자, 여기도 모자크사. 뒤에는 수마가 잘 됐는데 이쪽은 조금 아쉽네. 이것도 아주 뭐 아주 멋지게 떴는데, 네, 잘 떴는데, 아, 참도록 하고요. 여기도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서클 선TV였습니다.